역동과 감동 하나원 KK리그2 2022 39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7위팀 서울 이랜드와 6위팀 충남 아산의 경기입니다. 먼저 서울 이랜드의 선발 명단입니다. 3-5-2 포메이션 윤보상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이재익, 이인재, 김현수의 백3입니다. 2선에는 최광훈, 김정환, 김원식, 츠바사, 황태현입니다. 최전방에는 김인성과 이동률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 3-5-2 포메이션이죠. 충남 아산은 박주원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3-4-3 포메이션입니다. 이은범, 이재성, 이상민의 백3입니다. 김채훈, 박세직, 김강국, 박성우의 2선인데요. 최전방 3톱에는 송승민, 박민서, 최범경 선수입니다. 자, 충남 아산 글쎄 그렇게 그 두터운 스쿼드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투입했다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발가락 좀 부상 때문에 네. 그랬다고 하더군요. 양팀의 전반전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흰색 상의 충남 아산의 공격으로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헤더 높게 뜬 볼. 자, 이동률 선수가 볼을 놓쳤습니다. 자, 이은범 흘러나온 볼. 여기서 박세기 패스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쪽으로 슛! 윤보상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아, 지금 네, 송승민. 서울 이랜드 윤보상 골키퍼 선방도 좋았고요. 아, 이런 타깃맨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이랜드 오늘 자, 이 공격 한번 보시죠. 네, 왼쪽에서 박민서입니다. 중남에서 반대쪽 크로스 연결 시도합니다만 높게 뜬 볼 다시 걷어내고 있는 자, 서울 이랜드 터치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지금 전방에 박민서 선수 움직임이 좋고요. 다만 서울 이랜드에 좀 아쉽죠. 아이고. 네. 다시 포워킥이 선언됐습니다. 진을 치고 벽을 만들고 네. 있는 서울 이랜드 단단한 수비 벽을 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선수들 앞뒤 간격을 촘촘하게 좌우 간격까지 촘촘하게 하면서 지금 잘 막고 있는데 잘 넘어가면 위험해요. 반대쪽 크로스 넘어가면 네. 네.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188cm의 장신의 김민규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비수들이 이 시간대 들어간다는 건 준비 없이 네. 준비가 잘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자, 그 점을 네. 박민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민서, 자, 자 김민규와 대결 박민서 반대쪽. 아, 지금은 이인재 선수가 아주 상대 공격 맥을 잘 짚었어요. 네. 치죠. 최광훈의 네. 코너킥 헤더. 자, 뒤로 올라 남볼 그대로 슛. 아, 벗어났습니다. 주바사 네. 선수 워낙 볼이 높게 떠 있었기 때문에 사이드백들은 나와줘야 되는데 이 프리킥 한번 보죠. 자, 낮게 빠르게 갔어요. 흘러나온 볼. 자, 먼 거리 슛. 네,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황태현. 아, 지금은 뭐 벗어나긴 했지만 마무리까지는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분들이 자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좀 아쉬움이 있죠. 자, 왼쪽에서 김채훈. 자, 김채훈 왼발 크로스. 자, 골키퍼 윤보상이 처리했습니다. 지금 에어서는 속도 충남 아산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 아산은 뭐 한편으로는 서울 이랜드 공격 형태를 어느 정도 읽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그 자, 빨리 나가세요. 네. 자, 송승민입니다. 송승민 반대쪽. 자, 수비를 막고 나가면서 코너킥 그렇습니다. 자, 멋처럼의 충남 아산의 상대 최종 후방을 뚫는 그런 좋은 패스가 나왔고요. 왼발 코너킥 휘어져갑니다. 슛! 야, 이번엔 볼이 윤보상 가슴에 그대로 안겼습니다. 휘어져 가는데 송승민의 헤더. 아, 수비와의 경합에서 머리에 맞았는데 찍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코너킥 한번 보시죠. 코너킥 중... 헤더! 골! 골! 자, 김인성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라운드에 누워있던 김인성 선수가 팀의 귀중한 선취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태현, 김인성 쪽으로 연결 시도합니다만 이은범이 끊어낸 볼. 다시 두 명이 샌드위치 마크라는데요. 김인성, 자, 여기서 일단 볼을 소유하는데 오, 지금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요. 오른쪽 연결, 김정은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뒤쪽에도 있죠. 자, 최광훈이 네. 가야 되는 볼인데 선수가 유도하는 상황이었고요. 다시 빙글 돌아섰습니다. 옆을 슛! 우와, 이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벼락 같은 슈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동률 선수 왼발 가장 적은 예산으로서 선수들을 꾸려가고 있습니다만 용병 없이도 리그 중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충남 아산이죠. 자, 그렇죠. 자, 이인재 선수가 멀리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네. 네. 전반전 경기 마치네요. 네, 1-0으로 홈팀 서울 이랜드가 앞선 건데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네.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유강현 선수. 충분히 충남 아산으로서는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 교체로 보여집니다. 자, 빠르게 갔네요.
자, 길게 전방 쪽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골키퍼 박주원이 또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했던 선수 교체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 승부는 후반전에 날 것이라는 그 정동용 감독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민 한번 잡아놓고 최범은 앞에 두고 다시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김강국 다시 측면에서 이항민 아주 공격적인 측면 자원인데 반대쪽 크로스 지금 크로스죠. 이 볼 붙여놨어요. 자, 골키퍼 자, 윤보상이 처리합니다. 부분에서도 충분히 한몫할 수 있는 볼 첫 번째 터치로 갈 수 있다. 네, 김정환 반대쪽에 길었어요. 있는데. 자, 자신의 스피드를 너무 믿었나요? 네.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은 후반전에 보여주네요. 다시 이항민 주고 자, 아 지금 그렇죠. 서울랜드의 세 명을 뚫어냈습니다. 이항민 자, 다시 오른쪽 연결. 반대쪽 크로스 헤더 골키퍼 윤보상. 수비만 해서는 승리를 얻기는 쉽진 않죠. 또 서울 이랜드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공격수들 발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열어봐야죠. 네. 자 오른쪽에 송승민 반대쪽 크로스 자 미어포스트 쪽으로 아주 깊숙하게 붙었는데요. 네, 여기 강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항민 좋은데요. 이항민 다시 뒤로 연결합니다. 송승민 외발 슈팅. 네, 김인성이 어느새 바짝 붙어서 다시 태클로 김강국의 크로스 헤더. 아 자, 지금 과정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승민이 반대쪽을 연결했어요. 자 왼쪽에서 이거지면 자 좋은데 슛 벗어납니다. 박성우 선수 슈팅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아쉬워하네요. 네. 계속 흔들어대고 있고 박성우 쪽에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유광현 자 유광현의 돌파시도 유광현 외발 슛 다시 뒤쪽에서 김강국 자 오른쪽에 이항민 뛰어줬습니다. 뒤로 오른볼 자 박성우 쫓아가는데 네 오른쪽 이항민 왼쪽에 지금 박성우 선수가 상당히 지금 다시 뛰어줬어요. 헤더 자 여기서 슛 벗어납니다. 최강현 선수죠. 아 유광현 선수네요. 자 중간에 나오면서 이재근을 뭘 다시 측면에서 송승민 쪽으로 연결합니다. 좋은데요. 자 가운데로 일단 유광현 열려 있어요. 네 이항민 쪽으로 연결해서 이항민 슈팅을 하네요. 네 각도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봤던 네. 이항민입니다.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2대1로 열세일 때는 자 올라갑니다. 수비 거둬낸 볼 자 뒤쪽에서 슛 골 벼락 골이 나왔습니다. 황태영 자 원더 골이 나오네요. 뭐 30m 가량 되는 그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만은 저 머리가 지그러질 정도로 강력한 슈팅이 나왔어요. 정말 밤하늘을 가르는 레이저 빛이 순식간에 네. 골문을 향해 가는 듯한 그런 강력한 슈팅을 통해서 지금은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소유해야죠. 소유. 아, 자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도와주는 선수가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김정환이 김정환 마침표는 찍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 휩쓸려서 같이 그냥 막 빨라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또 한편으로는 충남 아산이 이제 아무래도 볼에 대한 도전이 빠르게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글쎄요 이동률 감아줬어요. 자 김인성 선수 추가 3대0 모처럼의 김인성 선수의 멀티골이 나왔네요. 네. 야. 충남 아산은 조금 수비에 대한 급함이 있기 때문에 볼 쪽으로 쏠려왔을 때 반대로 전환되는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을 하는 서울 이랜드. 네, 리그 네. 5호 골을 기록하는 김인성 선수입니다. 이 부분은 수비 안정감이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보면은 저 이인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로 서울 이랜드 상당히 안정감 찾아가고 있어요. 이호인의 패스 연결 뒤쪽에서 자, 아 슈팅 가져가지 못합니다. 빠지죠. 다시 오른쪽에 네. 이 반대쪽. 자, 골키퍼 윤보상. 지금 윤보상 골키퍼 판단력이 빛나는 그런 멋진 선방이네요. 지금 볼이 올 수 있는 길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 상승세입니다. 최강훈의 자 프리킥 수비 거둬낸 볼 뒤쪽에서 왼발 슛. 네, 아 낮게 깔아서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이제 힘든 보기 힘든 슈팅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되어 있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7위팀 서울 이랜드가 6위팀 충남 아산을 꺾으면서 올 시즌 첫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울 이랜드 최근 4연승 동안에 지금 득점만 해도 벌써 이제
열 골을 넣었다는 점.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